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우리 청취자께서는 양측 변호인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변론 대결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수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 선거철 되면 변호사들도 더 바쁘고 막 그래요? 글쎄요. 출마하시는 분들 말고는 상관없습니까? 출마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예. 예, 주변에 뭐 이제 여러 법조인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뭐 지인들 소식 듣고 하면 좀 흥미롭고 재밌고 술렁술렁은 좀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짚어볼 사안은 이겁니다.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온 친형을 동생이 참다 참다가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친형 살해 사건. 이 사건에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예,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선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살인죄. 그 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이 됐는데 결국은 그저께 대법원 판결이 살인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1심은 왜 무죄였고 2심과 4심은 왜 살인죄 유죄로 본 겁니까? 저는 2심하고 3심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동생이 칼로 찔렀거든요. 예, 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평소에도 자주 괴롭히던 형이 술까지 마시고 들어와서 또다시 자신을 폭행하니까 집에 있던 흉기를 한 채로 휘두른 거다. 폭행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이고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판단이었거든요. 예. 이 말이 맞으려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칼이라고 하는 흉기를 들고 와서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 방어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는 아마 그 판사님도 그렇고 배심원들도 그렇고 그 학생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너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네, 예. 이제 방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 2심에서는 이미 치맹이 끝난 상태에서 예. 방 밖으로 나가서 칼을 가지고 들어왔고 굳이 엎드려 있는 형이 몸을 들쳐가면서 가슴을 찌른 거니까 그거는 살인의 정당방위는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 그렇게 노 변호사님은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 손 변호사님 어떠세요? 사실은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뭐 정말 살인죄가 맞냐 여부를 예.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1심에서는 이제 그 배심원들은 다 무죄라고 했는데 왜 그런 배심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배제하고 법관들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그 이견 없이 유죄로 나왔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점 같은데요. 일단은 그 1심에서 보지 못했던 점을 2심에서 새롭게 봤을 수도 있고요. 예. 또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가 2심에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를 통해서 또는 그 검토를 통해서 형이 유죄냐 무죄냐 예, 형이 예.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이제 그 보여주는데요. 예. 결국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고 결국은 법관만의 시각으로 다시 뒤집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그런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지적은 있을 수밖에 그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이쪽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무죄라고 했었는데 그게 뒤집히니까 그럼 국민참여재판은 뭐냐 이거는 결국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법조인들은 어떤 얘기해요? 국민참여재판의 1심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2심 3심까지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번 경우에 1심하고 2심 3심이 뒤집어진 건데요.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예, 예.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예. 그 피고인에게 예. 즉 범죄인에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좀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실제 그 판사들이 하는 재판보다 더 유죄 인정률이 높다고 그런 그래요? 논문도 있거든요. 따라서 결국은 뭐 국민참여재판이 너무나 이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먼저 살짝 짚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재판으로 들어가보죠. 오늘 재판정에 올릴 사건은 회초리 체벌교사 폭행이냐 사랑의 매냐 이 주제입니다. 아 벌써부터 문자가 들어오고 있네요. 한 고등학교의 60세 여교사가요 수업 시간에 학생의 뺨을 30cm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때린 사건인데 교사는 물론 때린 게 아니다 나는 한 대 톡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사는 엊그제 대법원에서 폭행죄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당시 정황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교사. 60대 여교사입니다. 예. 고등학교 수업을 하다가 1학년 반이었는데요.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과 떠들었습니다. 떠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수업에 좀 참여를 안 한 거죠. 예. 그러자 이제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말다툼이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교사와 피해 학생이 말다툼을 했고요. 그 말다툼 끝에 선생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30cm 길이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지휘봉으로 뺨을 때렸어요. 어느 정도 세기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뺨을 맞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 멍이 들었어요? 네, 멍이 들었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때린 맞습니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는 맞는데 멍이 들었다. 예. 선생님은 톡이라고 하지만 학생은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톡은 아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요. 예. 학생의 부모가 교사를 고소했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이 이루어졌고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예.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모두 유죄. 노 변호사님, 네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교사가 학생 처벌 못하게 돼 있는 건 제가 아는데 네네. 어떤 처벌도 다 유지 다 금지입니까?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초중등교육법 18조 1항을 살펴보시면은 예. 그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같은 법 시행령 31조 7항에 보면 그 지도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처벌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지도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예.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의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 물리적인 건 전면 금지.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게 201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 예. 2011년 3월부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근데 손 변호사님. 네. 그 체벌 금지한 그 법은 제가 보니까 초중등 교육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위반으로 유죄가 아니라 네. 일반적인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중 교육법에 이제 그 폭행 또는 처벌하지 말아라라는 예, 예. 규정이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어겨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예. 직접적인 교사에게 대한 그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대한 그런 그 징계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네, 관할청 이제 그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정을 요구하고요. 예.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그 규정만 있을 뿐이고. 예. 실제로 처벌을 한 교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형법에 있는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고요. 따라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해당 교사는 예. 학생의 뺨을 어쨌든 수업 시간에 한번 가격한 이후로 폭행 전과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맞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생님을 좀 어떻게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이러면은 초중등 교육법이 아니라 무조건 형법으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폭행죄로. 네. 형법에 있는 폭행죄 또 아니면 상해고 있으면 상해죄 폭행에서 상해를 입었으면 폭행치상죄 등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형법에 있는 그런 법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금 아니 회초리한데 훈육상 때린 걸 가지고 선생님을 폭행범을 만들다니 교권 추락 해도 너무하다라는 의견과 무슨 말이냐 사랑의 매를 빙자한 교사의 폭력이다 이건. 예. 네. 폭력의 경종을 울린 좋은 판결이다. 이런 의견이 갈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세 가지 다 열어놨습니다. 우선 의견을 잠깐만 듣죠. 노 변호사님은 사랑의 매입니까? 폭행입니까? 저는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이라고 보세요. 손 변호사님 사랑의 매 폭행? 사랑의 매인데요. 멍들게 한 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멍들게 한 건 잘못이지만 네. 사랑의 매라고 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폭행죄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신단 말씀이군요. 폭행죄까지 가는 건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가 지금 문자는 예 5711님은 폭행죄라니 말도 안 된다. 법을 당장 바꿔야 한다. 이분은 그러니까 사랑의 매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쪽이시군요. 윤관용님도 사랑의 매가 있어야 된다 쪽. 지금 들어온 문자는 사랑의 매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문자 주시고요. 노 변호사님. 네네. 사랑의 매가 아닌 폭행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제가 5학년 때 저 사실 별로 맞고 다 뭐 잘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들어서 저를 뭐 구타 유발자라는 별명으로 그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 옛날에는 착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되게 착했고 모범생이었는데 제가 5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예. 저희 반에 어떤 약간 말썽 꼬레기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뭘 가져오라 그랬는데 애가 계속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무슨가 뭔가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 변명이 조금 타당해서 선생님이 또 그 아이를 막 나무라기에 제가 조용히 뭐 크게 말을 못하고 뭐 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선생님이 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옆에 난로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작 같은 걸로 이렇게 불쏘시개 비슷하게 썼었는데 그 나무토막 같은 거를 들더니 제 뒤 등짝을 딱 때리셨어요. 나무토막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5학년 때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름도 기억해요.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 이름 못 기억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저는 그날 정말 충격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제가 4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말 대꾸 잘못했다라는 거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선생님이 아마도 감정적으로 좀 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감정 하고 이성이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 그 아이들이 연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매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조그만한 뭐 그 나무토막 맞아서 멍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반성문도 스스로 써가지고 갖다 댔어요. 진짜 멍들었어요. 저는 정말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멍든 것까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데 멍은 안 들었어요. 두꺼운 옷을 입었겠어요. 살이 많아서 멍은 안 들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초리로 한 대 톡이었을지언정 이거는 폭행으로 인정해야 된다. 유죄다. 손 변호사님 왜 네. 아닙니까? 지금 폭행죄가 뭐냐. 폭행이라는 개념부터 봐야 되는데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다 폭행입니다. 어허.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가 지금 노 변호사님은 어깨를 지금 쳤어요. 예, 예, 예. 실제로 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폭행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살짝 소리도 안 그렇죠. 나게 쳤는데. 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니까. 만약 노 변호사님이 이거 폭행이다 하면 그때부터 폭행이에요? 폭행이 될 수 있는 경미하지만 폭행이거든요. 그래요? 따라서 폭행이라고 해서 전부 다 폭행이지만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정도가 경미했을 경우에는 폭행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폭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는 정당 방위일 수도 있고요. 예. 또한 정당 행위일 수 있습니다. 즉 행위 자체는 폭행이지만 법적으로 볼 때 위법성이 없다. 즉 처벌할 수가 없다. 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여기에서 저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폭행죄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요. 네. 폭행죄로 인정 안 되기 위해서는 정당 행위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인정되면 폭행죄가 아닌 걸로.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보신단 말씀이에요? 정당 행위가 형법 20조에 있습니다. 짧은데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예요. 그래서 특히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즉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정도는 괜찮은 행위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볼 때 폭행 행위, 즉 누가 누구를 때렸다,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댔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현재도 마련되어 있고요. 특히 체벌의 경우에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런 판례에서 이러한 그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따라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지만 폭행죄는 아니다.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멍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법상 체벌을 무조건 폭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지 않느냐. 사회상규라는 말씀 지금 하신 청취자 문자 잠깐 보겠습니다. 3666님은 이건 폭행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벌이라는 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은 말다툼 벌이다가 한 대 톡. 이건 감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폭행이다. 이분 이렇게 보시고요. 반면에 9817님은 학생과 말다툼이 전에 있었다고 했죠. 아마 그 학생이 대단히 무례하게 행동을 했지 않았을까요? 이 지점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따라서 이 선생님은 한 대 톡 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이분은 사회상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지금 문자와 카톡 레인보우로 받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체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폭행죄로 의율된 게 아니고 상해죄로 의율이 됐는데요. 음흠. 상해라고 하는 건 진단서를 끊을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신체에 흔적이 남아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이거든요. 그 폭행죄가 아니고 형법 257조 1항 상해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나면 아주 간단하게 톡친 정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상해까지 유발된 상황이라면 즉 진단서까지 발급됐을 정도라면 사실은 상해라는 말로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학생의 엉덩이를 수십 대 방망이로 때린 교사도 있었고요. 그 교사의 경우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만은 2014년에 그 사건 아십니까 혹시? 2월에 순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뭐죠?
그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체벌한 후에 13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학생이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예.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체벌받았냐면 지각했다는 이유입니다. 담당 교사가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찧었어요. 이 학생의 머리를. 그 오리걸음도 걷게 하고 예, 예, 결과적으로 예. 죽었는데 지각한 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찧게 하고 그 아이로 하여금 결국 뇌사 상태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과연 그것이 예. 사랑의 매력은 체벌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대 톡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근데 벽에 찧은 게 아니어도. 한 대 톡인데 멍이 들까요? 멍이 게다가 얼굴을 여학생의 얼굴을 때리는 건 상당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자, 손 변호사님 네. 이거는 멍이 들 정도니까 이건 상해다. 네, 일단 상해죄로 기소가 됐고 또 1, 2, 3심 다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건 지금 네, 아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당연히 교사로서는 뭐 특히나 얼굴 같은 데를 가격했을 경우에는 그 학생이 받는 게 결국 아 내가 지도를 받았구나라는 예, 것보다 예. 모욕을 받았구나. 예. 내가 정말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거죠.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다 폭행죄로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교권이 추락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그 학생 징계 조정위원을 했었는데요. 예, 예. 당시에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아 학생이 징계가 너무 세다고 해가지고 재심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오십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괴롭지만 예. 너무나 교권이 추락해 있다. 너무나 그리고 교권이 추락해 있다.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체벌이 없는 이상 아무 뭘 해도 잘 들어. 먹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징계가 또 취소가 되고 낮아지면은 예. 유사한 경우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지금 또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 이 손 변호사 말씀을 지지하는 분들은 손변 사랑의 매 뭐 이렇게 보내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입니다. 아, 5128님이 비슷한 문자를 주셨어요. 학생은 교사를 빗자루로 때려도 무죄. 교사는 지휘봉으로 가볍게 한 대 쳐도 유죄.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가 하면 신현수님은 사랑의 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라는 것만 존재하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문자 중에 예.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려도 무죄. 이거 아닙니다. 학생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린 것에 대해서 교사가 문제시 삼고 이것을 형법으로 혹은 그 뭐 다른 죄를 고소를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도 걸면 된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삭막해요. 선생님이 막 걸고 학생. 야,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뭐 사랑의 매나 체벌 같은 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네. 형법상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행위라는 요건이 해당이 되면 예.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법이 이렇게 꽉 막혀 있다거나 이상하지 않고요.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되는 상황이라면 또 예. 교육의 목적이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죄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체벌 어떤 물리적으로 가격을 하는 건 폭행 맞다라고 생각되시면 노변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변 폭행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마감을 해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 교실이 정말 삭막해졌어요. 선생님들도 사랑으로 뭔가 좀 다스려주시고 학생들도 선생님을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예전 교실이 그리워지죠. 지금 그런 문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거 갖고 재판정에 올리는 것 자체가 씁쓸하다 할 정도로 이런 고소고발건 많아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이었는데요. 예, 거기 예. 보면 학생들끼리도 폭력이나 이런 게 많이 심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에 예. 대해서 하는 거,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하는 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어느 방향인지는 방향성이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자, 말씀 나누는 사이에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팽팽한 결과가 지금까지 우리 라디오 재판정사상 가장 팽팽한 결과가 나왔군요. 회초리로 학생을 때린 선생님 폭행죄냐 사랑의 매냐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51대 49로 야 이거 미국 대선이에요. 51대 49로 사랑의 매다 무죄 손변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노 변호사님 다 놀라셨어요? 굉장히 의외네요. 예. 손 변호사님 질주하셨어요? 예, 저는 일단 그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예. 좀 멍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는 의견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교권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그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청취자분들께서 예.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 변호사님 굉장히 씁쓸한 표정. 저는 지금 두 번째 트라우마에. 나무 토막으로 맞은 이후 두 번째 트라우마.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예. 교권이 당연히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예. 학생도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도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이 돼야 되겠죠? 예, 라디오 재판정. 아, 팽팽한 주제가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일단 교권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다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